그래도 무엇보다 걱정인 건 동유리와의 관계 개선일 텐데요. 과연 가능할까요? 불가능이란 없다. 자, 시작해볼까요? 좋아하는 펜 간식이면? 네. 그거 좀 준비 좀 해주세요. 그걸 여기에다가 넣으실게요. 네네. 먼저 간식을 이용해 첫 단계를 밟아봅니다. 자, 여기서 방 안에 갖다 놓은 간식을 동그리가 먹기 시작하는데요. 이 문을 닫을게요. 닫은 상태에서 자. 다음은 동유리를 유도합니다. 저까지만 가? 동그리가 있는 방문 앞에서 간식을 먹게 하는데요. 한편 동그리는 열린 문 틈으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네요. 동그라 간식 먹자. 이거 다 먹어. 동유리를 보자 얼어버린 듯한 동그리. 좀 전처럼 잘 먹을 수 있을까요? 얼마나 편하게 먹는지 좀 보세요. 편하게 먹을까요? 좀 열어볼게요. 좀 볼까요? 맞죠? 한번 보기는 하네요. 보는 게 맞아요. 네. 보는 거예요. 보고 내가 편하게 먹을 수 먹는 속도 비교해볼게요. 비슷하게 먹어요. 방 밖에 동유리가 있어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잘 먹네요. 좋은 징조 맞죠? 왜냐면 지금 얘한테는 안정적인 거리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먹을 때 문을 닫고 먹게요, 상대방. 네. 서로 냄새 나고 속이 다 듣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편안하게 먹으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일주일 정도 했다 며칠 했다 그러면 조금만 열어주세요. 한 5cm 정도. 네. 간식을 이용해 심리적 안정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면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인데요. 이렇게 방문을 사이에 두고 교육하다 나중에 함께 놀아주면 좋다고 합니다.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매일 꾸준히 노력한다면 문제 없겠죠? 오늘 이렇게 같이 교육도 한번 진행해봤잖아요. 어떠셨어요? 딴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네네네. 공간도 만들고 아이들 좋아하는 걸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네. 잠자는 공간에 애들을 끌어들이려 했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분리를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네, 더 노력하시면 네. 행복한 양라이프, 행복한 네. 집사 라이프가 네. 되실 거예요. 알려주신 대로 네. 꾸준히 잘 놀아주고 예. 네. 네. 부칙적인 거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